상어 올리 베베 띵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어?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형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익룡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익룡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와!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얼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어?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어?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둘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살려! 우리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뚜루뚜루뚜루뚜 숨바꼭질 나는 신기한 가자미 노랑 초록 알록달록 예! 나는 신기한 가자미 나랑 숨바꼭질 해요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꼭꼭 숨어라 뚜루뚜루뚜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해초처럼 흔들흔들 조심해 나는 하늘하늘 나뭇잎 해룡 나랑 숨바꼭질 해요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에게 맛있는 쿠키를 갖다 주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오잉?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다들 어디 갔지? 핑크퐁 늦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가 모두 응가하러 화장실에 갔어. 휴지가 없어서 지금 다들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구나. 핑크퐁, 네가 휴지를 좀 갖다 주겠니? 친구들, 우리가 핑크퐁과 함께 휴지를 갖다 주러 갈까요? 우리 같이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찾아봐요 어? 핑크꼬리다! 혹시 엄마 상어? 핑크퐁, 친구들 안녕?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줄 서고 있었구나 급하면 먼저 들어갈래? 어? 인어공주구나? 아니야, 고맙지만 괜찮아 오잉? 여기에서 방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누구지? 핑크퐁, 화장실을 쓰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려. 방귀 냄새. 알겠어, 거북아. 그럼 혹시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얘들아, 나한테 핑크색 휴지를 줄래?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시원하게 응가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잘했어 얘들아. 그런데 엄마 상어 뭐 잊은 거 없어요? 손을 씻어야 해요 엄마 상어.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파란 꼬리 아빠 상어 맞죠? 아빠 상어라니 나는 파란색 엄마 고래란다 미안해요 엄마 고래 여기 파란 꼬리가 두 개 있네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나한테 파란 휴지를 줄래? 친구들 덕분에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고마워, 친구들. 손 씻기도 잊지 마세요.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에이, 올리는 당연히 여기 있지. 꽥꽥, 핑크퐁, 난 배가 아파. 이따 다시 얘기하자. 뿡뿡 꽥꽥. 아기 상어는 어디 있지? 둘 중 하나가 아기 상어일 텐데. 아기 상어에겐 무시무시한 뾰족 이빨이 있잖아. 친구들, 누가 아기 상어일까요? 우와, 찾았다, 아기 상어! 날 찾아줬구나, 친구들. 고마워. 나는 노란색 돌고래 지렁. 얘들아, 나한테 노란색 휴지를 줄래? 너희들 덕분에 잘 닦고 나왔어. 고마워. 이제 집으로 가자. 손을 씻고 가야지.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손을 씻었어요. 우와, 깨끗하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참지 말고 바로 가야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맛있게 쿠키를 먹어볼까? 오잉? 그런데 핑크퐁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핑크퐁? 우와, 다 만들었다. 내가 만든 모래상.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잘 놀고 왔니? 네, 모래로 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었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쿠키다. 바로 먹어볼까? 안 돼, 올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하단다. 싫어요. 그냥 먹을래요. 딱 하나만요. 그러지 말고 엄마랑 손 닦고 오자. 싫어. 손 씻는 거 싫어. 아기 상어야, 어딨니?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기 상어인가? 치아기구나. 그럼 혹시 여기 숨었나? 윙,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구나. 아기 상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찾았다, 아기 상어. 손 씻기 싫어요. 올리,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릴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손 씻자.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와! 엄마 재밌어요. 그리고 손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그것 봐,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으니 기분도 좋지? 올리, 그런데 세수도 좀 해야겠는걸? 세수? 싫어요, 싫어. 세수 안 할래요. 올리. 올리, 잠깐 나와볼래?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는 우리 올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지? 여기 있다! 어? 노란 오리였구나. 찾았다, 우리 올리. 아빠, 나는 세수하기 싫어요. 세수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데. 아빠랑 같이 해보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와! 어때요, 올리? 아주 상쾌하지? 네! 얼굴이 뽀득뽀득 더 예뻐졌어요. 그럼 이제 더 깨끗해지도록 샤워도 할까? 몸에도 흙이 잔뜩 묻었잖니. 샤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아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올리, 몸에 흙이 잔뜩 묻었구나. 네가 들어오자마자 물이 흙탕물이 되었어. 비누로 몸을 더 깨끗하게 씻지 그러니. 저는 샤워가 싫은데. 올리, 이리 따라와 보렴. 우와, 여긴 어디예요? 어디긴 재밌는 욕조 속이지. 내가 잃어버린 샤워볼 여기 있었네. 올리, 우리 여기에서 뽀득뽀득 비누칠을 해보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와! 올리, 훨씬 깔끔하고 예뻐졌구나. 네, 너무 개운해요. 재밌다. 올리, 양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할머니, 올리 왔어요. 오잉? 할머니 상어가 어디 갔지? 우리 같이 할머니 상어를 찾아볼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 여기 있다. 어잉?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요? 이 할머니가 이빨 요정으로 변신했단다. 어때? 멋지지? 우리 올리 양치하러 왔구나. 할머니, 양치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올리. 잘 보렴. 이렇게 칫솔로 치카치카 이를 닦아서 세균을 없애야 우리 이가 더 튼튼하고 예뻐진단다. 이해됐니? 우리 그럼 이제 같이 양치를 해볼까?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와! 우와, 우리 올리 아주 깨끗해졌네. 그래요? 아, 시원하다.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우리 올리에 아주 깔끔해졌구나. 손도 깨끗하니 이제 쿠키를 먹어도 되겠어. 좋아요. 쿠키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또 양치해야지. 어머나! 목욕할 시간이야. 욕조에 풍덩 이쪽 저쪽 찬방 찬방 목욕 시간 비누를 쓱싹 이쪽 저쪽 포근 포근 목욕 시간 짜잔 수염이 지러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어디에 놀러 온 걸까요? 어서 와라 핑크퐁. 이곳은 바다동물 보호센터란다. 다치거나 길을 잃은 바다동물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곳이지. 잠깐만! 다들 조심해요! 아! 놀랐다면 미안해요 다들. 너무 심심한데 우리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엄마랑 아빠랑 나랑 숨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오호, 귀염둥이 회색 아기 상어로구나. 숨바꼭질? 정말 재밌겠구나, 핑크퐁 친구들. 회색 아기 상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해보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 상어랑 같이 회색 꼬리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 위에서 누가 움직였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뭐야? 누가 내 꼬리를 잡아당겼어? 미안해, 악어야. 너인 줄 몰랐어. 어? 저기 회색 꼬리 하나가 반짝거리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맞아요! 나야 나, 회색 엄마 상어!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회색 아빠 상어도 찾아볼래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번엔 회색 아빠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랑 같이 회색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회색 아빠 상어? 낮잠을 자려고 상어다!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아빠 상어? 맞았어, 친구들. 나는 회색 아빠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꼬리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꼬리가 회색 아기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우리 한번 회색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상어야, 혹시 여기 있니? 어허, 안녕 아가들. 나랑 같이 우리 범고래 동굴로 가자.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들도 아주 많단다. 싫어요. 모르는 어른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얼른 따라오란 말이야. 큰일 났다. 우리 어른들을 부르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잘못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핑크퐁 친구들, 어른들을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고약한 범고래 같으니라고. 앞으로도 절대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얘들아. 네, 앞으로도 조심할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회색 엄마 상어, 회색 아빠 상어, 회색 아기 상어. 회색 상어 가족을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같이 숨바꼭질하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안녕. 하나. 하는 키즈 카페야. 동물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놀아도 되지. 우와, 그렇구나. 우리도 어서 가서 놀자. 핑크퐁 친구들, 우리랑 숨바꼭질하지 않을래? 우리 가족을 찾아내면 내가 맛있는 솜사탕을 선물로 줄게. 솜사탕? 너무 좋지. 우리 얼른 상어 가족을 찾으러 가보자. 우와, 알록달록한 무지개 미끄럼틀이다.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핑크색 꼬리가 보여요. 누구지? 혹시 엄마 상어? 안녕 친구들, 나는 꿀꿀돼지야. 나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기도 잘해. 어여! 이런,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는 건 위험해요. 어? 여기 상어 꼬리 두 개가 보이는데 엄마 상어 꼬리는 어떤 거지? 그래, 맞아요, 친구들. 주황색은 할머니 상어 꼬리고 이 핑크색 꼬리가 엄마 상어일 거야. 엄마 상어 맞나요? 오! 맞아요, 친구들. 날 금방 찾았구나. 그나저나 이 미끄럼틀 정말 재밌다. 그래? 우와! 이번엔 볼풀장이네. 위에 구름 사다리도 있어. 아빠 상어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이 꼬리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누구더라? 누구긴? 세상에서 제일 힘센 호랑님이시지. 당장 저리 비키지 못해? 네가 비켜. 아니, 네가 비켜. 내려가라고. 싫어, 싫어. 좀 나볼래?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고 했을 텐데. 아빠 상어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아야 해요. 알겠죠?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와,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정말 재밌다. 친구들, 우리 이렇게 트램펄린 위를 뛰면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핑크퐁, 친구들, 우리 조금 더 높게 뛰어보자. 호잇! 우와, 정말 높이 왔다.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지? 찾았다, 아기 상어. 어? 날 찾았네. 핑크퐁, 친구들, 정말 대단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상어 가족 찾기 모두 완료!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자, 핑크퐁! 이건 내가 주기로 했었던 솜사탕! 아, 그리고 우리 가족 것도 있어요! 우와! 우와, 고마워, 올리야! 정말 맛있겠다! 우리 그럼 이거 먹고 그네 타러 갈까? 좋아! 귀여운 뚜루루뚜루. 어? 어? 저게 뭐지? 컵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 여기 편지가 놓여있어. 상어 가족에게.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린,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어. 편지도 써두었고요.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액추! 아, 액추! 어, 뭐지? 몸이 이상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리 믿다니, 어디 맛 좀 봐라. 후!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아기 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응?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우와,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신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자!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초록꼬리다.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자,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차,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